핀을 박았어요. 핀을 박아서 멀쩡하다가 한 3년간 지났는데 핀 박은 부위에 괴사가 왔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스러워요. 이거는 다친 게 아니고 괴사는 말 그대로 질병인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장애보험금을 청구하지를 못했어요. 괴사가 와서 이분은 인공관절 교체했거든요. 그러면 인공관절 교체하면 30%인데 괴사는 재해가 재해다 재해가 아니다 이거에 대한 다툼이 있거든요.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가야죠. 괴사가 원인이 오게 된 그 핀은 왜 박았느냐. 떨어졌으니까 걔는 인공관절 교체도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다 해서 장애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원인 제공이 떨어져서 핀을 박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장애보험금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원인이 재해라면 시간이 지나서 그쪽 부분에 파생되는 게 있더라도 걔는 인정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녹내장 요즘 뭐 백내장은 뭐 이제 너무 많고요. 녹내장도 흔하더라고요. 녹내장으로 보험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있습니까? 제 사례 아니고 교육생이 한번 네,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우리 서울에 보면 마장동 우시장이 있죠. 네. 이분은 거기를 개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. 저희 이제 교육을 받고 보험금을 찾아드린다는 전단지를 이렇게 쭉 돌리시고 개척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우리 외 상인분들 중에는 자기가 들 마음이 없거나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뭔가 아는 척을 먼저 하셨어요. 지나가는데 아! 나는 농내장이라서 보험 못 들어. 나 보험 들 수 없어. 먼저 아는 척을 하니 우리한테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그러세요? 하고 이제 앉았죠. 사장님, 농내장에 대한 보험금을 다 받으셨습니까? 그랬더니 나는 이미 다 만기까지 끝났어. 하나도 받을 게 없고 이미 다 끝난 거야. 그게 9년 전에. 근데 그거를 이분이 보험료가 종신보험료인데요. 일회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었어요. 근데 이분이 유지해고 있었던 기간에 녹내장으로 인해서 한쪽 시력을 멀으셨거든요.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녹내장이 대부분은 눈에 안약 정도 넣고 마는데 이분은 레이저술도 한번 하셨어요. 근데 수술을 한 게 아니니까 수술비 청구도 안 하셨어요. 그걸 도와드렸는데 6년치 돈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이 4천만 원. 환급받은 돈이. 보험료 환급받은 게 네. 4천만 원. 네. 지급이랑 똑같네요. 이 설계사분께서 이 돈을 돌려드릴 때 거기다 이렇게 사유서를 하나 썼어요. 당신의 회사의 설계사가 무지했고 우리 계약자가 몰라서 못 찾은 거니 뒤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. 그 대법원 판례 있죠. 예, 예, 그거를 딱 유첨을 했어요.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계약자가 안 날로부터 2년을 보니 기산점을 지금 시점부터 2년을 봤으면 좋겠다. 아무쪼록 아무런 다툼 없이 끝내달라 하는 사유서를 하나 딱 유첨을 했어요. 두 말 없이 나왔어요. 이자까지. 그거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. 이분이 청구를 안 했으니까. 내 시력이 나쁘다는 거를 시력을 갖고 보험금을 청구를 안 해요. 그러니까 이자를 청구하는 거는 보험회사의 기책사유일 때 청구할 수 있는데 네. 내 시력이 나빠졌어. 이거 뭐 받을 거 있어 하고 내가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증명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. 그 기간 동안. 그랬기 때문에 이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그간 냈던 이미 완납이 되기는 했지만 완납 그 안에 이미 나는 납입 면제 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좀 돌려달라 청구를 해서 4천만 원 조금 넘게를 보험금을 환급받기도 했습니다. 가능합니다. 그 FC 추가 계약 받으셨죠? 물론이죠. 거기서 상담이시죠. 당연하지 그거를. 보험금 찾아주고 네. 찾은 거 일부러 보험을. 상담도 많이들 나오고 그러니까.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입소문 얼마나 되겠어요. 내가 네. 말이야. 이걸 찾았어. 저희 팬 얘기 잠깐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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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제 영업의신을 받다는 거예요. 네. 이상했어요. 이거는 보통은 FC들이 많이 보는 프로인데 일반인이라는 거예요. 자기가 보험을 하나 들고 싶대요. 이상하다 하고 갔더니만 그분이 저하고 상담받고 좀 친해지니까 자기 핸드폰을 보라고 하더니 뭘 보여주는데 최상원 회장님 나오는 편을 전부 다 다운을 받고 제가 나오는 편이 해봐야 뭐 세 편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운을 받아서 이걸 보라고 나는 이걸 시간 날 때마다 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보험하시는 분도 아닌데 아니 일반 주부분이세요. 아 그런 팬들이 있어요. 이런 이제 팬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깜짝 놀라 유명자이사님 보험은 좋아 마음 아픈 저한테 연락 안 오고 유명자 이사님한테 연락 가서 실속이 없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제 팬이시라면서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십니까? 아니 보험계약을 여기다 아 저 영업합니다.
010-2705-7924 제 전화번호입니다.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. 아, 그래도 어떤 기분 되게 좋았어요. 예, 아, 깜짝 놀랐어요. 뵙고 싶어요. 아, 그런 분이 계시구나. 예. 어, 보람 있습니다. 이렇게 매일 밤 술 드시고 아침에 나오신다고 힘드신데. 밀크시슬의 힘입니다. 그래서 참 내가 밀크시슬 먹는다니까. 아, 그래요? 어, 진짜 이 사람이 반복적인 학습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밀크시슬. 그러니까 밀크시슬 먹게 돼 내가. 이 프로가 그래서 아 일반인들 보는구나. 어떤 분은 저 실제로 저한테 전화 오신 네, 분 중에 네. 하나가 저 핸드폰에 이렇게 찍찍이 붙여놓은 거 그거를 싱크대에 붙여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자기 그렇게 듣고 있다고. 아. 그 혹시나 아니 여기 유튜브에 자기가 네. 몇 번 올렸대. 예. 윤명자 이사님 또 이런 사례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어. 올렸는데 그게 안 와서 자기가 물어갖고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연락이 오신 분도 계셨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예. 일반인들도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. 그리고 네. 팁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 제가요 그 채널이 두 개예요. 그 소통 방송하고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소통 방송 예전에 올렸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제 개인 채널에 올리거든요. 아. 그래서 요즘 소통 방송 관리를 좀 제가 별로 안 하는 바람에 못 봤나 봐요. 개인 채널에 올라온 거 제가 다 보거든요. 이렇게 아. 댓글이 떠요. 제 아. PC에. 댓글 다시면 다 뜹니다. 제 PC에. 그래서 웬만하면 답을 제가 달아드리는데 이 소통 방송에 올라오는 거 제가 소홀했는데 다시 한번 쫙 한번 보겠습니다. 그동안에 올린 영상을 보면서 댓글 올리시는 거 보겠고요.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.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금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대신 유명재 이사님한테 여쭤보고요. 해결이 안 되거나 따로 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준비한 질문. 요 하나만. 아, 요거 하나 더 물어볼까요? 뇌출혈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뇌출혈 수술 후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경우. 이거 꼭 한번 네.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 해주세요 하고 한 게 제가 어느 날 해피콜을 받아서 네. 실비, 유병력자 실비를 하게 됐어요. 네, 유병자 실비. 예. 근데 젊으신 분인데 왜 유병력자지? 그래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 근데 왜 여지껏 실손이 없었어요? 하고 물었어요. 그랬더니 내가 뇌출혈을 앓은 적이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실손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게 병이에요. 지 받아올 보험만 얼렁 받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이 보험이 없었나? 보상은 잘 받았나? 그게 기질 있어. 네. 호기심이 많아요 제가.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혹시 그 전에 보험은 없으셨어요? 이랬더니 삼땡 생명에 보험이 있었대요. 근데 언니가 설계사였고 보험이 꽤 여러 건 있었는데 거기서 뇌출혈 진단비나 이런 걸 받았대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 아우 그나마 참 다행이시네요. 그럼 뇌출혈이면 보통 장애가 있는데 젊은 분들이라 회복이 확실히 빠르네요.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 한쪽 눈이 안 보여요. 어이구. 네? 그랬더니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안 보인대요. 50% 장애. 아이고. 그렇지. 회장님은 바로 알잖아요. 근데 이분은 그거 납입면제 됐어야 되는데 그쵸. 왜 납입면제가 안 됐죠? 이랬더니 그분도 이제 조금은 안다니 박사기가 있는 거 어디 들은 게 있으신 거예요. 옛날에 급수류대 있을 때 약관이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3급 이상의 장애가 돼야지만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6급이에요. 그래서 안 됐어요. 이러는 거예요. 본인이 6급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? 이랬더니 동사무소 장애, 국가장애를 본인이 청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은 6급 판정을 받은 거죠. 자, 이 방송 보시는 분들. 동사무소 기준도? 네. 국가장애 기준하고 보험회사 기준은 달라요. 예, 다르죠.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진단받았던 병원에 가서 다른 분 샘플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받았던 분들이죠. 그 샘플을 드리면서 혹시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진단서를 써갖고 오라고 했어요. 그래서 납입면제를 해드리고 이분 보험은 당연히 납입면제되고 그분이 보험료를 냈던 것도 환급도 받았지만 더 대박은 우리 어린이 보험들 있죠. 네. 어린이 보험들 가입할 때 주피보험자가 엄마나 아빠예요. 네. 그것도 납입면제예요. 주피보험자가 엄마였기 때문에. 그래서 어린이 보험까지도 보험료 납입면제 했던 사례 있습니다. 야, 그것도 좋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꼭 청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포기를 해요. 그래서 50% 이상이면 납입면제 되는 게 그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만 납입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생명보험회사에서 파는 모든 상품은 50%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면제입니다. 상해보험, 치매보험, 치아보험, 어린이보험까지도. 암보험.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. 아니 이거는 우리 설계사분들이 윤명재 이사님 강의를 따로 좀 이렇게 찾아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있어요. 그래서,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고객도 있고 그 고객의 또 그 지인이 있잖아.
그런 것까지 하면 대한민국 보험사 찾아줄 돈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숨어있는 보험금이 막 수조일 것 같은데, 수조? 요즘에 지금 오. 많이 어렵잖아요. 예, 예, 예. 그 진짜 저도 어저께 후배 같은 이 명예이사급 네. 후배가 와, 너무 힘들어. 왜? 진짜 우리 업종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장난 아니야. IMF보다 더해.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요. 지금 저 실적들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요즘 예전에 비해서 네. 많이 실적이 준 이유가 예. 어려워요. 그리고 또 어제 프루덴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 어제 스크린 골프를 했는데 하면서 그러더라고. 야, 예전에 확정률 7.5%짜리 진짜 좋은 그거를 지금 막 또 깨겠다고. 이런 거 웬만하면 안 깨는데. 아니, 말도 안 돼. 그걸 네. 깬다고요? 그러니까 요즘 그만큼 어려운 게 많이들 감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울 때 상품으로 접근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보험 리뷰들은 그래도 기회가 되면 하잖아요. 할 때 이 보상에 대한 것들을 잘 챙겨주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보험은 나하고 관련이 없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사례들을 들어보니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또 부족하겠구나 이걸 알면 이게 그 문제가 솔루션을 제안하면은 가격이 비싸도 사는 게 아니고요 네. 문제를 키우면 가격이 비싸도 그 문제의 그렇죠. 무게만큼 사람들이 그렇죠. 선택을 하거든요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이 위협소구라는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또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풀어주면 약관 베이스로 해서 또 보상을 체크해주면 고객들은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어려울 때 이게 만약에 뭔 일 생기면 버는 거 캐시플로우보다도 더 큰 손실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거 준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윤명자 이사님 쪽도 강의를 하고 윤용찬 또 뭐 손해사정사 여러 가지 보상 강의들이 있는데 네. 그런 것들은 조금 노력을 해서 특히 신입들 같은 경우에 그런 차별을 위해서라도 예, 많이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 신입이 두 명 와 있잖아요. 네, 오늘 참관인 오늘 방청석까지 있는 날이에요. 저희 지점 지점원입니다. 지점원 그러셨군요. 네. 네. 네.